닮은 또 애인도 있어요. 아주 잘생긴 애인. 아. 아주 그냥 유망, 아주 그냥 유능하고 그런. 네네. 잘생긴 애인요? 애인도 있잖아. 누구도? 겁나. 겁나. 혼자 다 정하는 거야. 겉모형이고 아, 유망한 사람이 누구? 그거 상식적인데 왜 그걸 못 알아들어? 아, 겉모형 얘기한구나 하다가 어, 잘생겼다. 딱 이 얘기 들으니까 겉모형. 누구지? 막 헷갈리기 시작해. 잘생겼다 해서 어, 겉모형 아닌가? 잘생겼지? 예? 잘생겼지? 아, 이제 내가 엄마하고 해서 내가 네. 이제 저 세상을 이제 가면 겉모두 나중에 몇십 년이면 다 갈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후세에 거기서 만나려고? 이제 부부로 이제 만나야지. 저 세상 얘기 나오는 토크쇼는 우리밖에 다음 생 얘기하면 더 처음 다음 생이 어떠했다고 얘기하면 처음 들어가고 아니 근데 한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2002년에 그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감동을 운동선수로 온 국민한테 그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? 이런 게 늘 내가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선수로서도 저는 굉장히 그 리스펙트하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런 동생이에요 정말로 진짜 아이, 훌륭한 그럼, 일을 했죠 훌륭한 일을 진짜 형 오늘 잘해주네?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네. 나이 먹어갖고 그 대단한 선수분을 이 앞에서 보니까 아, 네.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. 야 우리가 정말 나이 먹어갖고 내가 어떻게 저런 분을 갖다가 앞에서 볼까 생각하니까 아. 기가 막히네 진짜. 그잖아요. 그때 한정환 씨한테 꼭 인사를 아유.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럼. 뭐요? 그때 우리 청담동에서 장사했잖아요. 예. 네. 그 프로만 나오면 우리 집 1층, 2층, 3층까지 꽉 차갖고 저녁내 아주 난리가 났다. 아, 거기서 월드컵을 다 봤으니까. 아니, 네, 아주 굉장했어. 네. 테레비를 밖에도 놔놓고 위에도 놔놓고 아주 진짜 감사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막 예.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을 다 사기를 당한 거죠. 예. 아들이. 제가 뭐 열심히 뛴 게 좀 약간 허투루 됐네요. 아니 근데 옛날부터 친했으면 서로에 대한 비밀을 좀 많이 알고 있겠네. 예전에 나이트클럽 이렇게 다닐 때 항상 네. 가면은 서장훈 씨가 있었다고요. 아유 있었죠. 네. 아, 네. 항상 있었고. 나오네 나와. 저는 뭐 해도 돼요? 그럼요. 네. 근데 워낙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. 아 인기 많았죠. 네. 인기 많았죠. 그래서 장훈 형이 뭐 한 번 왔다 가도 그 여파가 계속 뭐 한 일주일 열흘 막 계속 온 것처럼. 어. 네. 아니 장훈 씨보다 어려요? 네, 제가 더 늙어 보이나요? 흥이라고 그러니까. 그리고 어릴 때는 사실 뭐 나이트 그래서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뭐 도희병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 다른 데 가서 술 먹을 데가 없었어요. 네. 술 먹자 그러면 이제 나이트 가는 거. 유일한 네. 그 우리가 그렇죠.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이 나이트 그럼요. 밖에 없어요. 아.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나이트 가는 줄 알았더니 운동선수들도 다 나이트 가요? 송이 형은 좀 달라요. 송이 형 요즘 이제 아, 클럽. 어머니, 어머니 그건 아니죠. 저희는 어렸을 때 간 거고. 그거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. 네, 저희는 지금 안 갑니다. 네. 그렇죠.